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김선규 소장과는 어떤 이슈 두 가지를 다뤄볼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8월 국내 수출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약간 주춤거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해운 조선업황 뭐 잘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꺾이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HMM, 펜오션 같은 해운주들의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조선사들은 또 하반기에 수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해운 조선업에 대한 투자 전략 김선규 소장과 자세하게 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해운 조선업황, 뭐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 발 앞서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최근 경제 지표가 일단은 뭐 수출을 계속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 상승세가 약간 둔화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3분기 들어오면서, 정확히 2분기가 끝나고 이제 3분기에 들어오면서 약간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영향 때문에 좀 아무래도 많이 좀 그 주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해가지고 수출액이 8월까지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역대 최대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어쨌든 34.9% 이상 지금 성장해 있고, 1일 평균 수출액이 23억 1천만 달러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거의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누적 수출액이 지금까지 4,119억 달러거든요, 올해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충분히 기록 경신이 가능한 상태로 갈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눈도 이제 많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그 중요한 게 생산은 많이 했는데 현재 포트에서, 쉽게 해서 항만에서 보내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역을 받아주는 곳하고, 디스티네이션하고 양쪽에서 지금 현재 그 받아주는 것도 힘들고 보내는 것도 지금 힘들고 해가지고서는 이 선적부터 하역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우리 수출 물량을 조금 잡고 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생산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물류, 정확히 얘기하면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배도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받아주는 항만에서 이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물량에 대한 그 이런 하역 물동량에 대한 그 회복이 더디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증가세가 아무래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해가지고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물가에 대해서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 또 환율도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은 낮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미국이 유동성이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굉장히 선방하고 오히려 지금 잘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각 품목별로 해가지고 단가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이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고, 다음 특히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내가 지금 그 포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이제 백신을 접종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넘어가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 물류 쪽에서의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항구에서 물건을 받는다거나 싣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발틱 운임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해운주나 뭐 작년에 올해 굉장히 잘 갔던 H&M이나 아니면 뭐 조선주들도 수주를 계속 하고는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해운주나 이 조선주들의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좀 영향을 받진 않을까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오르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 거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 특히 해운은 그 정도 올라갔는데, 그쵸.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그런 모멘텀이 있겠느냐 아니면 조정을 겠냐 그랬을 때 잠시 지금 이제 조금 그 기간 조정이라든가 약간의 가격 조정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오히려 찬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은 그 2분기 정확히 얘기하면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16주째 계속인지 이 컨테이너 운임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일단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발틱 운임 지수하고 보통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운임 지수 두 가지를 보통 보게 되는데 두 개가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권에서 보고 있는 상하이 SCFI, 그러니까 상하이 운임 지수 보시게 되면은 잠깐 떨어졌었죠. 4월 달까지는 약간 좀 떨어졌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다음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 어느 정도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데 비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에서의 그 처리 능력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운임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적체되어 있는 물량들은 엄청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역시 그러면은 여기에 말고 이제 발틱 운임 지수, 정확히는 벌크 즉 원자재들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되는데 발틱 운임 지수 역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꼭 중간중간에 이제 약간 눌림목을 받긴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그 약간 이제 안정을 받는 것 같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그 원자재 가격하고도 어느 정도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게 원자재 자체가 지금 일단은 나오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이 벌크선 자체가 또 그만큼 양이 줄었어요. 오히려 벌크선 자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다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문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IMO 2020 같은 이런 그 친환경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추진선을 이제 친환경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어쨌든 소비를 하는 미국이라든가 이쪽에 항만이 좀 돌아가줘야 되는데 롱비치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정도 대기하고 있던 게 이제 12일 이상을 정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해서 바다에서 5일 있다가 들어갔던 배들이 이제 12일 이상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만큼 이제 물류 대란이 더 커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면은 이제 연말에 들어가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연말에 들어가는 뭐 크리스마스 혹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컨테이너 운송 기사나 이제 트럭 하울러들, 트럭 기사들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확히 얘기해서 미국 서부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미국 서부, 그다음 유럽 쪽에서는 미국 동부 쪽에서 보통 처리를 하는데 이 미 서부 쪽에서 과연 이걸 얼마나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특히 캘리포니아라든가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많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조금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좀 그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해운주나 조선주 같은 거는 미리 좀 저가 매수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조정은 오히려 찬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단 그 선박들이 기존의 오래된 선박들을 이제 최신형의 친환경 LNG 추진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돼 있는 뭐 현대 미포 조선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다음에 뭐 대우 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관련된 주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역시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조정 연장도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경우도.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